이번 신규 업데이트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죠. 그 중에서도 이 머슬카, 4인승의 브라바도 그린우드. 보통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벤츠, 아우디 이런 친구들한테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 같은 아재들은 옛날 차가 더 좋단 말이지. 이런 제작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운 정도? 제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클래식한 옛날 차의 느낌.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세대 쉐보레 말리부를 모델로 만들어졌어요. 먼저 넓적하고 납작한 본넷. 자동차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일자예요. 이거 뭐 거의 자로 써도 돼요. 큼지막하게 두 군데로 나눠진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이 디테일, 여태까지 나왔던 클래식카라고 하면은 전부 다 화질 안 좋은데 얘는 최고예요. 옛날 차 이런 애들 딱 봐도 그래픽이 안 좋죠. 그리고 밑에 범퍼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난다면은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부터 뒤쪽 테일램프까지,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캐릭터 라인이 자동차를 한 바퀴 쭉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차체. 하지만 차체에 비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다고 내부가 좁다는 건 아니에요. 넓어요. 기본적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휠까지. 반면 뒷모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쇠로 된 범퍼 달려 있고 섬세한 테일램프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포인트, 옛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열쇠로 돌려서 열었어요. 이게 바로 감성이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테나도 있고. 제가 내부로 간단하게 볼게요. 시트 별로, 뒷좌석은 살짝 뒤로 눕혀져 있군요. 그리고 별로, 내부는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진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오케이. 이 이동산 같은 경우는 미사일 전파 방해장치, 원격 조종 유닛, 슬릭 줄에 방탄 작업 다 달 수 있어요. 얘가 이제부터 머슬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녀석입니다. 아레나 차량 빼고 이동산 모두에게 땡깍. 그렇지! 앞쪽을 보시면 거대한 엔진. 왠지 모르게 퀄리티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똑같은 건가? 다음에 뒤쪽 트렁크 내부 용량이 살짝 아쉽군요. 뒷문짝 앞문짝 뭐 볼 거 다 봤고, 여기서 윌리 스타트 준비하시고 윌리! 아 윌리는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라이트, 쌍라이트. 그렇지. 제가 고속도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힘은 확실히 센데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는군요. 제가 보시면 이게 몇 마일이야? 80마일 돌파! 이게 바로 머슬카를 타는 이유예요. 뭔가 좀 둔한 것 같은데 힘은 엄청 센 거. 아니 지금 120마일 나오는데? 여러분들 120마일이 나오려면 웬만한 슈퍼카급은 돼야 돼요. 하지만 이 친구는 전혀 개조가 안 된 100만 달러짜리 머슬카가 120만 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성 테스트. 여기서 왔다 갔다. 이거는 조금 불안해요. 얘는 클래식하니까. 자 바로 핸들링 봅시다. 여기서 왼쪽으로. 어우 차가 좀 기네요. 회전을 하실 때 좀 크게 돌아야 돼요. 여기서 왼쪽으로 오케이. 제가 원하는 만큼 꺾어주긴 하는데 약간 좀 쏠려요. 오른쪽 차가 살짝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긴 뭐 이 차에 다운포스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갬성.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여기로 가야 돼요. 부동산 사무소. 자 먼저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방탄 장갑 달아드려야죠. 15만 달러 구입 클릭. 제가 바로 내구도로 볼게요. 고민의 차를 발사. 한 발 버티죠. 다음에 두 발 버칩니다. 다음에 열어놔. 자 11발에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탄 테스트. 참고로 무기 같은 경우는 특별 카빈 소총 MK2를 쓸 겁니다. 1. 아예 바로 뚫리는데? 방탄줄이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바디 트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앞에 그릴을 떼버리네. 건드리지 않을게요. 브레이크 플럭.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필터, 여기에는 제가 원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거 슈퍼차저 버터플라이 블로 골라드리겠습니다. 엔진 플럭.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사이드백이고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레트 커버, 스킵,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마니테크 미사일 전파 방해장치를 골라드릴게요.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상징,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상징이 있는데 상당히 클래식하고 머슬카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살아있군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루버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다음에 미러 볼게요. 이 작은 미러가 종류가 무려 12가지나 있어요. 미사일 미러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줄에 슬릭 달아드릴게요.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다음에 펄 광택도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 같은 경우는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바꿔드릴게요. 아이고 뭐 티가 안 나는데 넘어갑시다.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포일러, 이게 뭐예요? 이게 스포일러인가?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상한 디자인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날개와 카본 앤드 플레이드 골라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플럭,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마이테크가 개조가 됐기 때문에 미사일 라군이 잡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망가는 제 차를 잡아볼게요. 여기서 발사 아니 라곤이 안되니까 정말로 잡기가 힘들어요. 그냥 연속으로 아잇 안돼 이런 제작. 자 이게 바로 슬릭 지뢰예요.
슬랙실에 이렇게 터집니다. 여기를 밟으시면은 자동차가 통제가 안되고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로그립 타이어 그거보다 더 미끄러져요. 사람이 밟으면은 이렇게 충격이 오고. 아유 반갑습니다 지오지오님. 어? 참고로 여기에 떨어지면은 참고로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요 지오지오님. 아 저 지금 쓰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슬랙질에 위에서 넘어지면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윌리를 좀 길게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자동차가 확실히 크긴 하네요. 시민차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처음에 약간 굼뜨죠. 얘는 머슬카니까. 하지만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8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그리고 120마일 돌파. 여기에서 속도가 더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절벽 여기 넘으면은 오프로드 성능 좋은 거예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갑시다. 여기서 이쪽으로 과연 아하 못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한 머슬카의 감성을 잘 살리고 있고 이만희 개조에다가 적당한 성능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